안녕하십니까. 이정원입니다.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역술인 천공의 용산 대통령 관저 답사 의혹 등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주말 6년여 만에 장외 집회에 나섰죠. 민주당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인터뷰가 오늘 공개돼 관심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주말은 잘 보내셨죠? 네, 현실은 힘들어도 달콤한 세상, 달콤한 정치, 달콤한 삶을 꿈꾸는 이정원의 허니 라이브 2월 6일 월요일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허니 라이브 여섯 번째 방송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반가운 분 두 분 또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박예슬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허니라이브에서 일벌처럼 열심히 일하자 꿀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서울의 소리 아나운서 박예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말 숭례문 인근에서 여러 개 행사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수고 많으셨고.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네. 100일 집회도 열렸었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이 본격 장외 투쟁에 나서 민주당이 검찰 독재, 민생 파탄을 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 있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5시에 그 같은 장소에서 촛불 행동이 다시 한번 윤석열 정권 퇴진을 열리는 집회가 열렸었죠. 네. 저도 그때 함께 했었는데 많은 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네. 네, 반갑게 얘기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오른쪽에 시사 맛집 시사권권의 주인장 홀스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사권권 주인 홀스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댓글에 많은 분들이 네네. 저도 시사권권 보고 들어왔어요. 시사권권 애청자입니다. 홀스형 때문에 들어왔어요. 홀스님 때문에 보러 왔어요. 홀스형 보러 왔습니다라는 댓글 굉장히 많이 달리고 네. 있습니다. 네. 빨리 모시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네. 이제 일주일 지나서 반환점을 돌고 다시 시작하는 건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홀스님을 모셨는데 네. 허니라이브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를 좀 제대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유튜브 선배로서. 제가 이제 네. 그 섭외를 받고 그 방송을 전 방송을 좀 봤어요. 네. 가장 큰 허니라이브의 가장 큰 문제가 재미가 없다. 아, 재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네. 내용이 좋아도 네. 이게 재미가 없으면 돌아가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오늘 좀 그 재미에 좀 사명을 띄고 오늘 조금 허니라이브를 재밌게 만들어 보겠다. 네. 유튜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네. 그런 거를 좀 잘 가르쳐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네. 네. 홀스님이라는 닉네임이 좋으세요? 아니면 정진호 시사평론가라는 이름이 좋으세요? 뭐 편하게 불려도 상관없어요. 네. 저는 댓글을 보니까 근데 홀스형으로 많이 부르는 거 같아요. 네. 저도 홀스형으로 불러도 돼요? 네, 편하신 대로 하셔도 홀스 됩니다. 홀스하면 이렇게 목이 시원하고 뭔가 좀 답답한 것들을 탁 뚫어준다? 풀어준다? 뭐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름을 정하셨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네. 요즘에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그런 식으로 방송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근데 좀 그렇게 해주는 걸로 네. 구독자분들이 약간 대리만족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사실은 너무 답답한 상황이고 많은 국민들 많은 또 저희 이재명 지지자분들이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원래 그것 때문에 지어진 건 아니지만 네. 뭐 그런 시원한 호스처럼 좀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원한 방송 네. 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홀스 형도 숭례문 그 행사장을 가보셨죠? 저는 못 갔습니다. 네. 원래 가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몸이 갑자기 너무 아파서 가질 못했어요. 제가 원래는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네. 같이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하고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봤죠. 많이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안 모였다. 저는 좀 약간 충격이었어요. 대단히 많이 모일 줄 알았는데 그만큼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굉장히 좀 무력감에 빠져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민주당 추산 30만 명, 뭐 경찰 추산 2만 명. 이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는 부족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저는 네. 민주당 추산 100만 가능하다라고 봤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거리로 나오자라고 사실 직접 얘기도 하셨고 그렇다면은 지금이 기회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증거들 너무 많이 나왔고 김건희
김건희 여사가 직접 연루된 이런 증거들 너무 많이 나왔고 최은순이 연루된 것도 너무 많이 나왔고 천공 의혹까지 나오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같이 모입시다라고 했는데 그거밖에 안 모였다라는 걸 민주당은 굉장히 뼈아프게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인원이 많이 모이지 못한 이유, 홀스 형님 보시기에 어떤 이유라고 보시나요? 무력함이죠. 나가봐야 뭐하나 인 거죠. 사실 그동안에도 매주 나가신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도 규모가 사실은 적지는 않아요. 촛불집회에서 말이죠. 예, 네. 매주 그렇게 나가신 분들도 계신데 이번엔 뭔가 좀 다른 상황이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요구하기도 했고 부탁을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부터 싸움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전국 곳곳에서 뭐 버스를 대절하고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버스나 열차를 타고 올라오신 분들도 많았고 사실 뭐 행사장 두구는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네. 꽉 들어차긴 했어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좀 더 많은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이 네, 모여야 사실 네. 저놈들이 네. 쫄죠. 이 정도로는 사실 안 쫄아. 쫄 정도로 모여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가 안 된다. 그걸 민주당이 좀 분명히 제대로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모일 수 있어요. 네. 그런데도 지금 그 정도로는 민주당에서는 만족하면 안 되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모이신 분들은 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잘하신 거예요. 저도 기회가 되면 분명히 또 나갈 건데 제가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갈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갔어요. 토요일에 그래서 못 나갔는데 저는 당연히 나가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네.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걸 민주당이 제대로 좀 인지를 해야 돼요. 네, 어쨌든 뭐 민주당의 반격이 시작된 것은 사실이고 분위기는 네. 이제 서서히 끌어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좀 더 투쟁의 강도를 좀 높이고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그런데 오늘 대정부 질문 첫날이었습니다. 뭐 공세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네.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가 보기에는 좀 답답했다 이런 말씀을 방송 네. 시작 전에 했어요? 조금 네. 전 대정부 질문 네. 보고도 아직도 민주당이 여당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야당으로서 뭔가 국무위원들에게 굉장히 팩트를 가지고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근거를 정확하게 대야 되는데요. 오히려 밀리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좀 답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 더 전략적으로 더 정책적인 부분에서 무엇이 정부가 잘못되고 있고 국무위원들은 왜 못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짚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런 대정부 질문을 하려면 다양한 시나리오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네. 질문했을 때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총리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까지 네. 생각하고 그 이후에 추가 질문들도 계속 몰아가야 되는데 몇 개의 팩트만 가지고 나와서 뭐 그거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고 뭐 때로는 윽박지르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중도층에서 네. 보기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팩트를 이야기하고 조곤조곤 말을 딱 반박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저 역시 한동훈 장관이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혹시 전략의 네. 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실 뭐 이번에 대정부 질문도 이렇게 열심히 보지는 않았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열심히 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정조사, 12구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민주당이 너무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언론 탓을 할 수는 있겠는데 언론이 민주당 편이 아니라는 건 상수거든요. 변수가 아니라.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언론이 우리가 하는 말을 담을 수밖에 없을 것인가라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 네. 전혀 그렇지 못해서 국정조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나?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전략이 너무 없고 이렇게 무능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좀 지치는 거죠, 지지자분들이. 네. 네. 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오늘 뭐 여러 가지 추궁이 나왔습니다. 네. 검찰은 왜 수사를 안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몰아치긴 했었는데 수사를 왜 안 하는 거냐라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수사를 하게끔 만들어야죠. 팩트들을 막 던져주고 네. 새로운 것들을 좀 찾아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략을 좀 더 영리하게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를 인지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전략팀이 있으면 언론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을 언론이 싫을 수밖에 없게 만들도록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는 네. 거죠. 근데 언론에서 크게 다뤄주지 않으니까 이슈가 되지 않고 그걸 언론 탓을 하면 저는 민주당의 전략의 부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들은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걸 네. 언론이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다 받아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 잘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섭섭할 수도 있겠으나 더 잘하는 수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성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뭐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논의 과정, 의원총회 과정에서도 뭐 그 얘기들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첫날 제대로 결론도 내지 못하고 네. 뭐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들이 나와가지고 또 한 번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까? 뭐 오늘이라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늦어도 한참 늦었잖아요. 해임 건의안을 할 것이 아니라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들이밀었어야 되는데 말이죠. 네. 또 역풍이죠. 지겨워. 네. 언제까지 역풍 타령하고 있냐고요. 아주 역풍 무새들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민주당에서 역풍 타령하는 인간들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자들은 그 인간들 어떻게 하면 다음 총선에 공천 못 받게 할 거냐 지금 이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도 역풍 걱정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역풍 걱정이 또 나온 거야. 야, 정말 대단하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개혁의 주체가 돼야 되잖아요. 개혁을 끌고 나가야 되는 게 민주당이어야 되는데 사실 민주당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국민의힘은 고쳤을 수가 없거든요. 민주당이라도 고쳤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고쳐야 될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역풍 타령을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무슨 역풍이 더 분다고 지금 선거도 없는 이 와중에 뭔 역풍 걱정을 하고 증거가 다 나왔는데 특검도 몸을 사려 이상민 탄핵도 몸을 사려 이렇게 몸살이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이 어떻게 숨을 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무력감, 정치적 무력감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많이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크게 무력감을 느끼신다고 바라보시나요? 그럼 저는 그냥 이런 것들이죠. 아니 선거가 없는데 역풍 불면 뭐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이때까지 다 선거 핑계대면서 다 그랬잖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조국 전 장관 얘기도 할 것도 없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도 아들 얘기 나왔을 때 추미애 들어가라고 한 게 민주당이에요. 선거가 앞서 있는데 왜 네가 앞으로 자꾸 나오느냐. 역풍, 선거 역풍 때문이라고 추미애 전 장관도 그것 때문에 참았단 말이죠. 선거 때문인 거라고 100번, 1000번 봐주더라도 지금 무슨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뻔히 증거가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역풍 타령을 한다? 그런 인간들이 민주당에서 없어지지 않으면 안 나가요. 민주당 이재명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분명히 있었고 그날 국가는 없었고 네. 책임지는 사람은 지금 없고 그렇지. 이런 상태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분명히 뭐 그때도 역풍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네. 야당에서도 협조하게 되는 거고 또 국민의 강한 힘이 밑에서 받쳐주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게 사실은 역사를 보면 흘러가는 걸 다 보고 네.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국민의힘은요. 지지율이 가만히 있을 때 올라갑니다. 뭘 하면 떨어져요. 그렇죠. 민주당은 가만히 있으면 떨어져요. 네. 그럼요. 뭘 해야 올라간다고요. 네. 이게 데이터가 쭉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안 해. 떨어지죠. 역풍 때문에 안 해. 뭐 때문에 안 해.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기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180석을 밀어줬는데 뭘 했냐라고 하면 할 말이 있나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뭐 하려고 하잖아요. 떨어져요. 김기현 당대표 하려고 하잖아요. 떨어지는 거예요. 남진 사진 찍고 거짓말하고. 얘네들은 뭘 하려고 하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근데 민주당은 반대예요. 뭘 안 하면 떨어져요. 그게 분명히 예전부터 그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도 역풍 타령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인간들은 민주당의 적이죠, 적. 그렇죠. 네. 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고 있으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요 네. 국민의힘은 자 그런데 현재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야 국민이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네. 밀어줬잖아요 시원하게 밀어줬잖아 네. 그렇죠 지금 아직도 169석의 그러니까. 거대 야당인데도 불구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안을 요번에 당론으로 발의하고 아직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당내 네. 당내에서는 역풍에 대한 우려로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특검까지도 네. 네. 아직까지 논의되고 있다고 한비나 네. 네.
뭐 10년 넘게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있어서 이거 정말 뭐 선택적인 수사, 뭐 뭉개기 뭐 이런 상황인데 말이죠. 이것도 뭐 강하게 밀어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수사를 안 하느냐? 해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거들 이런 것도 좀 찾아내서 그렇죠. 막 던져줘야 될 것 같아요. 수사를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참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온통 뉴스 뭐 여러 개 저희 테마들을 준비했잖아요. 네, SNS 네. 또 유튜브 오늘 뭐 가장 핫했던 것 가장 뭐였습니까? 핫했던 뉴스들 네. 모아서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슈는 드디어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따님인 조민 양이 공식적으로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네. 뭐 20세가 넘었으니까 이제 뭐 조민 양이라고 안 하고 조민 씨라고 해도 되겠죠? 네. 네. 조민 씨가 20세가 넘은 게 아니라 거의 30 아닌가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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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양이라고 부르기에는 네. 저는 그래서 조민 선생이라고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네. 어, 좋습니다. 조민 씨라고 하기에도 별로 제가 안 친해서 네, 그런가요? 맞습니다. 조민 선생, 선생님이라고 붙이기엔 좀 많이 어려워요. 네, 저는 뭐 조민 선생 이렇게 부르는데 네. 뭐 얘기들 또 의견들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일단 뭐 조민 양은 아닌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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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선생에 대한 네. 인터뷰가 실제 적으로 이제 진행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본격적으로 공식 인터뷰를 처음으로 하고 나서서 지금 언론에서도 굉장히 네. 대서특필이 나서고 네, 근데 방금 전에 화면에 나간 게 그러면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이 또 공개가 됐는데 네. 세상 무서운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저런 녹취록이 또 공개가 됐는데 야 이렇게 조용한가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지난해 1월 17일에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내용입니다. 네. 맨 처음에 MBC 스트레이트가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네. 윤석열, 그 당시에는 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네. 될 상황이었고,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와 7시간 넘게 전화통화를 했었잖아요. 그 네. 내용을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녹음이 됐던 파일이고 그리고 스트레이트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을 서울의 소리가 1년이 조금 넘었군요. 지난해 1월 17일에 공개된 내용인데 그 녹취됐던 파일부터 한번 좀 보고 갈까요? 네. 왜 그러냐면 지난 금요일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도 좀 같이 이어서 하고 그다음에 조민 씨의 오늘 인터뷰 내용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1월 17일에 공개됐던 서울의 소리 녹취 파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구냐. 정경순도 그냥 좀 가만히 있고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구속 안 되고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거든. 예. 그 조용히만 좀 넘어가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할 걸. 네, 자 김건희 씨 목소리 참 뭐 일단 뭐 저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조금 불쾌합니다. 네. 그리고 그 내용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네. 김건희 우리 대통령 여사님의 영부인님의 이 김건희 여사의 말투가 굉장히 분방하죠. 네. 너무 순화해서 표현하신 것 같아요. 자유분방하다. 아, 자유분방. 자유분방하고 네네. 친근감이 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 네. 역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옆집에 만날 네네. 법한 어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언니로서는 최고죠. 동네 저런데 돈 많고 시원시원하고 네. 저렴하고 그럼 동네 언니로서는 최고다. 요즘 이러한 패러디를 하는 유튜브가 있는데요. 네. 굉장히 비슷한 어투의 유튜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보시게 되면 아, 홀스 형님이 저런 말씀 하시는구나 이렇게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자, 김건희 씨가 조금 전에 저희가 함께 들었던 네. 녹취 파일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구속시키려 하지 않았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윤석열의 당선이라는 자체가 사실 인정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게 다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조국 관련돼서도 조국 전 장관 관련돼서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치지 않았으면 넘어갔을 건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김건희는 조국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근데 그게 아니었음에도 이러면서 뭐 다 이렇게 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다 이미 나왔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실형이 나오면서 이 부분만 다시
따로 분리가 돼서 또 유튜브나 인터넷에 막 돈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문제가 너무 무뎌져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에. 이게 너무나 비상식이 지금 노출, 국민들이 비상식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쟤네는 원래 그렇지 하고 분노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진짜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일에 분노했어야죠. 만약에 김혜경 여사가 이런 얘기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뒤집어졌다고요, 이미. 나라가 네. 뒤집어졌어. 그렇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잖아. 이게 저는 진짜 심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뎌지는 거.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아 이제 이런 정부기 때문에 당연해진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아 윤석열 정부니까 당연히 그러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뎌지고 있다는 거, 망각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사실인 것 같아요. 진짜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상식이 계속 노출되니까 천공이 관저를 결정하는데 개입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지지율이 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지지율 결과 4%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게 이상하잖아요, 너무. 만약에 이재명이 이랬다. 문재인이 이랬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제 기대 자체가 또 아예 없어요. 제로라고 네.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일들이 터져도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원래 그랬잖아. 천공이라는 네. 사람이 원래 그랬잖아 라고 생각하니까 이번에도 더 파장이 큰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대통령실이 또 뭐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네. 지금 이런 그 조국 전 장관의 실형 선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고 여기에서 또 무력감을 느껴요. 야 이게 실형이라고? 실형 받은 내용들 다 보면 절대 실형이 내려질 수 네. 없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조국... 와중에 어쨌든 조민 선생이 오늘 인터뷰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좀 여론에 어떻게 그 조민 선생의 출연이 공개 행보가 어떻게 여론에 좀 영향을 끼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입니다. 금요일에 1심 선고를 받았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뭐 이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만 법정 구속은 면한 상태입니다. 네. 조민 씨의 인터뷰가 1심 선고 그날 네. 사전에 녹화된 거더라고요. 3일에 녹화가 됐었고 오늘 이제 공개가 된 내용이 있는데 오늘 공개된 내용을 좀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볼까요? 박예슬 네. 아나운서. 네. 오늘 어떤 이제 조민 씨가 나와서 네. 조민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의사 면허 취소가 된다면 앞으로 이제 향후 남은 재판에서 진짜 의사 면허 취소가 된다면 어떤 행보를 하실 거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될고 어떤 행보로 이어질 것 같으시냐라고 물었을 때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부당하다 생각하지만 사법 체계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제가 계속 의사가 되고 싶다면 10년 동안의 과정을 다시 겪으면 된다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의사 면허에 집착하고 싶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사 조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에겐 의사 면허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라는 인터뷰 내용을 밝혔습니다. 네, 어머니 정경심 교수는 기결수 상태에서 현재 네. 영어의 몸이 돼 있는 상태고 아버지는 이제 뭐 미결수로 그렇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 여전히 충격이 크고 힘들 텐데 오늘은 좀 당당한 모습으로 그 인터뷰가 공개가 됐어요. 네, SNS 네. 공개 횡보도 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신의 SNS 주소도 또 공개했고 많은 분들에게 소통을 하고자 이야기도 나누고자 네, 사진도 많이 이제 올렸고요. 맨 아래에 네. 있는 사진이 이제 공개적으로 움직이겠다라고 생각하고 각 잡고 메이크업하고 프로필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보고 저 사진을 보고 뭘 느꼈냐. 최성애가 며느리 삼고 싶을 수밖에 없다. 최성애가 며느리 삼고 싶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좋아했던 조민이라는 친구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인간 최성애가 제가 사람 새끼가 맞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며느리 삼고 싶잖아. 저렇게 똑똑하고 예쁘고 똑소리 나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너무나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며느리 삼고 싶겠지.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라고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까지 예뻐했던 친구 그리고 그 가족을 멸문지화 당하게 만든 그 트리거가 누굽니까? 최성희 아닙니까? 그렇죠. 난 표창장 준 적 없다.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최성희라는 인간은 사람이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이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버지가 장관직을 맡지 않았다면 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조국의 딸이 아닌 조민으로서의 삶을 살겠다, 당당하게 맞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멋있고 또한 존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내면적으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네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가 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뭐 4년여 가까이 흐른 상태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앞으로도 더 힘든 나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선고가 되는 날 조국 전 장관이 집을 나서면서 그 집 현관문에다가 아주 빼곡하게 네, 앞으로 메모. 어떻게 지내야 된다라는 글을 써서 붙여놨다고 해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10권씩 이렇게 책을 넣어달라고 하면서 네. 책도 쌓아서 미결수는 주 하는데. 5일 면회가 된다. 네. 그 의미가 하는 바가 네. 주 5일 면회를 와라. 근데 그게 의미죠. 사실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웃을 수 없는 얘기긴 했어요. 그렇죠. 이게 어떤 판결을 받을지 확진하지 못한 상태, 조국 전 장관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걸 되게 오늘 인터뷰는 네. 되게 유쾌한 분위기로 갔거든요. 네. 그리고 조민 선생도 되게 당당하게 했었고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슬퍼요. 네. 되게 맞습니다. 슬픈 내용들입니다. 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댓글을 좀 달아주고 계시는데요. 에리 김님, 자꾸 울컥하네요. 네. 청보리님은 훌륭한 조민 형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단소님께서는 마음 아프네요. 네. 황금꽃님, 죄 지은 자들은 발 뻗고 못 잡니다. 반드시 벌 받을 겁니다. 저도 오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프로필 사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프로필 사진도 그렇고요. 굉장히 밝고 환한 모습의 그런 사진들, 뭐 음식을 먹는 사진들도 많이 올리고 그 나이에 맞는 젊은이들의 그 나이에 맞는 밝고 발랄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 이면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답답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안타까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민 네. 선생이 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치를 하셔라. 아버지랑 같이 개혁을 해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당한테 기댔다가 아무것도 못해. 나서야 된다. 지금 사실 제가 이 조민 선생의 이런 걸 보면서 열이 받는 게 민주당하고 네. 지금 그 조국 전 장관도 뭐냐 입시 관련된 거 다 유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슈가 됐을 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국회의원들 자녀들 전수조사 하자 그랬어요. 서로 동의했어. 맞아요. 기억납니다. 저도 어디 갔냐고 전수조사 네. 안 했어요. 뉴스에서 여러 차례 저도 보도를 그렇지. 했어요. 안 했다고 네. 그러면 입시 비리로 터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로 감옥 가고 재판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민주당은 최소한 싸워줬어야지. 전수조사를 받든가 같이 싸워주든가 근데 둘 다 안 했어. 그러니까 민주당은 양아치라는 겁니다. 어디 갔나요? 전수조사 받겠다고 한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 안 했어. 그때도 역풍을 우려했어요. 전수조사를 네. 하는데 무슨 역풍이 불어.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수는 있어요. 교수 집안의 네. 딸이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기회들 스펙을 쌓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했어요. 그걸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 근데 이게 재판까지 가서 감옥 갈 거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 자녀들 만약에 다 전수조사 했으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근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안 한 이유가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최소한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 관련된 건이라도 앞에 나와서 싸워줬어야지 뒤에 숨었잖아요. 선거에 악영을 끼친다고 뒤에 숨었다고요, 이것들은. 그때도 역풍이죠. 그렇죠. 조국 편 돌다가 역풍 네. 본다고. 맞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해도 해도 너무한다. 네, 검찰도 그렇고 맞아요. 민주당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지금 황금꽃님이 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모든 국회의원들 전수조사합시다. 지금이라도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네. 해야 되죠. 네. 저는 그리고 또 여기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녀에 대한 입시 의혹도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안을 조사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잣대로 똑같이 민주당이 밀어붙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왜 민주당은 그때는 더욱 돕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그만큼 더욱더 조국 전 장관의 잣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녀에 대한 입시 비리 의혹도 낱낱이 밝혀주는 게 민주당의 역할인데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기력감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쫄보들이죠. 쫄보들. 맞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분들이 뭐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를 할 때예요. 2019년 8월 네. 9일.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 그때는 장관이 아니었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됐고. 그렇죠. 그리고 2019년 10월 14일. 법무부 장관 임명 35일 만에 결국에는 후보직이 결국에는 사퇴를 했습니다. 장관 임명 35일 만에. 네. 그때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멸문지화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네. 있고 지금도 그 고통 또 말도 안 되는 상황들 해도 해도 넘어온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홀스 형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 좀 듣고 싶은데 이 유튜브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도 조국 사태가 계기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네.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잘 크게 관심은 많이 있었는데 시사나 이런 거 관심은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뉴스에 나온 게 조민 선생의 조민 양의 그 당시에 제일 저자 논문 제일 저자 이슈가 네.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방송에서도. 근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그때부터 사실 유튜브 채널을 시사건건이라는 채널을 본격적으로 좀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쪽에 발을 들이게 된 게 사실 조국 전 장관 그 사건들 때문이죠. 네. 그때 분노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상당수의 또 국민들의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진 조국 일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적인 비판도 있지만 때로는 편법으로 진행한 일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죠. 네. 그 당시 언론이 그렇게 몰고 갔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뭐 검찰이 하는 것들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이 뭐 계속 꽉꽉 짜고 탈탈 털고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입시 네. 관련된 걸 유죄를 줘서 감옥에 보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고 자 도덕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것과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달라요. 자 근데 업무방해 얘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부산대도 표창장으로 업무방해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번에 조지 워싱턴대도 업무방해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우리 법원은 업무방해 받았대. 뭐냐고요? 아니 당사자가 괜찮다는데 왜 지들이 안 된대. 이상하잖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국민들이 이제 이게 무력감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사운드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사법부도 다 같은 편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무력감에 자꾸 빠지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 장관 가족들이 버티고 있잖아요. 사실 이거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일이었어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우리가 그렇게 잃었고. 그렇죠. 근데 조국 장관의 이 가족들은요.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조국 장관의 이 가족들이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지치면 안 된다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네. 자, 오늘 조민 씨의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에 사실은 또 진영 간에 뭐 치열한 대결들이 인터넷상에서 네.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댓글에서 보수 보면, 네. 매체에서 쓴 기사의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또 조민 씨를 비판하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이 뭐 이럴 때냐 뭐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또다시 이제 뭐 국민의 의견들이 많이 갈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조민 씨는 의료 봉사를 하면서 앞으로 지내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또 일부에서는 해외에 나가서 다시 의사의 역할들을 하면 좋겠지 않느냐 뭐 이런 제안도 한다고 하는데 결국 본인은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네. 당당히 맞서겠다. 자신의 행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의혹을 법정에서 사법부가 그런 판단을 내렸지만 자신이 한 네.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 떳떳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당히 맞서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네. 홀스 형은 결국에는 조민 씨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데 민주당이 바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옆에 조민 선생이 서 있는 그림이
너무 파괴력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재명 이재명 옆에 조민 선생이 딱 같이 있는 투샷이.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그림 나올 수가 없다. 네. 조민 선생에게 미안하지만 그냥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좀 해봤다. 네. 그런 사진이 연출이 되거나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 한다면 분명히 민주당 내에서는 또 엄청난 역풍을 우려하지 않겠습니까? 그 역풍 무새들 네. 다 걸러야 됩니다. 네, 역풍 네. 무슨 역풍이야. 분명히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올 거예요. 네. 그럼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김건희 씨 녹취록도 다시 한번 들어봤고 조민 씨의 인터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변호사 한 명 있잖아요. 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분 얘기 한번 볼까요? 네. 네. 건희사랑이라고 김건희 여사 팬카페 전 회장이었죠. 강신업 변호사가 당당하게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했는데요. 네, 당당하게. 컷오프를 당해서 굉장히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컷오프 당한 걸 보고 지금 강신업 변호사가 국민의힘은 끝났다 한마디로 뭐 같은 당이다. 나는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라고까지 SNS에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끝났다 한마디로 전 뭐 노란색 띠를 붙였습니다. X 같은 당이다. 네. 뭐 이렇게 해놨죠? 똑같은 당이다라고 썼어요. 아무튼 똑같은 당이다라고 썼어요. 그런 말씀 막 하셔도 되는 겁니까? 아니 왜 되잖아요 여기는. 아 유튜브는 괜찮아요. 여기는 괜찮잖아요. 네, 아니 네. 그 사람이 그렇게 썼다고. 네. 똑같은 당이다라고 네. 썼다니까요. 근데 어디에는 보면 국민의 힘을 탈당한다라고 돼 있고 어디는 또 국민의 짐을 탈당한다라고 돼 있던데. 계속 수정하고 네. 있어요. 아 수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굉장히 멘붕이 온 상태라고 보여지는데요. 계속해서 네네. 그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컷오프로 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못했을까요?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뭐 진보 진영에서도 야 이거 강신업 변호사가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네, 있었어요. 많았어요. 뭐 역설적으로 그렇게 네. 되면 더 국민의힘이 재밌어지지 않겠느냐. 국민의 짐의 끝판왕. 그렇죠. 모든 뭐 바닥까지 다 드러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일단 그 기대는 물거품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컷오프에 최고위원들도 유튜버들 그 보수 유튜버라고 하는 자칭 보수 유튜버들이죠. 예, 극우 애들이 다 총출동했는데 다 컷오프 됐어요. 그렇죠. 아니 그 꿀잼을 아 이거 다 날려버리다니. 이러면 이제 국민의힘 당 그 전당대회는 개노잼. 아하. 이제. 우리 찰스 맛에 지금 흠뻑 빠져 있는 국민의힘인데 그렇죠. 찰스 맛은 우리는 다 봤잖아. 민주당 지지자들은 찰스 맛을 알거든요. 분당된다.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찰스 맛에. 네, 근데 찰스 형도 요즘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아, 찰스 형이 지금 잠수 탔어요. 네네. 찰스 형이 잠수 탔어. 캐비넷의 힘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예전에 지금의 이제 더탐사 예전 네. 열린공감 TV에서 네. 찰스 형의 약간 구린 거 쭉 취재한 게 있어요. 그거 보니까. 아, 찰스 형도 숨을 수밖에 없겠던데. 우리 나베 누님도 숨었잖아. 결국은 꼬리 내렸단 말이죠. 그렇죠. 대통령실이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나섰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움직임 또 대통령실의 움직임에 대해서 심지어 동아일보, 조선일보까지 비판하는 네. 사설을 실었어요. 아, 너무 네. 대놓고 하잖아. 네. 아니 안철수한테도 아니 너무 대놓고 안철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너무 대놓고 안철수를 공격하잖아요.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 지금 윤석열이 한 말이 겁이 없어요. 5년짜리인데 겁이 없어도 너무 없어. 사실은 국민의힘이 지금 윤핵관들이 쫄아서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치 눈구렁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이래 갈고 있는 사람들이 네. 바글바글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쫄아서 가만히 있는 거지 이빨 빠지는 순간 윤석열 다 물어뜯습니다. 그렇죠. 적당히 해야 되는데 겁이 없어. 대박이에요. 어쨌든 저는 찰스 맛에 좀 더 빠져야 되는데. 네, 네. 자, 이재열 님이 찰스, 네. 찰스라는 댓글을 올려주셨고, 돋보기 님은 찰스형 도장 깨기 전문가? 크크, 이렇게 네. 하셨네요. 네, 신수님, 홀스형 텐션 좋아요. 네. 네.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찰스 맛에 네. 빠지면 진짜 정신 못 차려요. 새정치민주연합이죠. 그 당시에 당 깨고 나갈 때. 그렇죠. 와,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표, 당대표 시절. 진짜 찰스 맛에 빠져가지고 전 당이 허우적거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심평 변호사가 그 자칭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이야기를 하는 심평 변호사가 직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안철수가 당대표가 될 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당하겠다. 신당을 창당하겠다라고 이야기 의사를 그랬죠. 밝혔습니다. 네.
지지 기반이 없어요, 윤석열은. 박근혜, 이명박 뭐 이런 지지 기반들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근데 없어. 그래서 분당 못 해요. 큰일 나기 때문에 아예 안 되고. 어쨌든 지금은 저는 찰스 맛에 빠져 있는 국민의힘 구경하는 재미는 매우 꿀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님이 간제비형 지금 숨어서 간 보고 있음. 뭐 이런 글도 올리셨습니다. 네. 네. 캐비넷의 힘. 뭐 역시 실제로 그걸 우려하고 있다고 봐요? 그것도 가능하겠죠. 네.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이 사실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다들 보고 있잖아요. 캐비넷의 힘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뭐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철수 뭐 퀘션마크 두 개 달아주신 쪽빈 여울님의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대통령실의 움직임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만함? 네. 오만함의 극치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사사건건 계속해서 개입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8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결과 뭐 충분히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들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네. 네. 세 번째 소식은 네. 이제 독일. 이거 그냥 좀 넘어가죠. 시간이 많이 네. 지나서. 넘어갈까요? 네, 이건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너무 좋습니다. 길어졌어. 좋습니다. 네. 이 네. 사안이 근데 중요한 게 이번에 독일 네. 유력 일간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고 나섰는데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재밌는 건 대만 언론에서 김건희 그렇죠. 까는 거예요. 독일의 유력 일간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비판하고 이런 걸로 사람들이 와닿지가 않아. 내일 대만 언론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영상을 한번 다뤄주세요. 네. 네. 그게 훨씬 더 네. 네, 저거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프랑크프루터 알게마이너 차이통이라고 독일의 네. 일간 보수진입니다. 독일의 보수진에서조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 성향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내 정치에서 보여준 게 없다. 근데 이게 벌써 이게 독일 일간지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윤석열은 보수 성향이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열 성향이 어디 있어 자기가 친일 성향. 예, 네, 친일 성향은 확실하죠. 그렇죠. 보수 성향이 아닌데 이렇게 씻는 것 자체가 그렇고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독일이라는 곳이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런 곳에서 윤석열을 비판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대만이 김건희를 비난하는 것 비판도 아니 비난이거든요. 이게 어느 면에서는 시원하기도 하고요. 어느 면에서는 기분도 나빠. 왜냐면 대만과의 우리와의 감정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일반적인 국민, 뭐 나라 대 나라의 이런 건 잘 네.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어서 저는 독일보다는 대만 여기 지금 TV에서 다루고 있는 거 요거를 아예 심층적으로 다뤄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서 제기돼야 될 문제들이 외신을 통해서 많이 제기되고 있고 외신에서 더욱더 냉철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게 가장 지금 한국 언론의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언론의 뭐 여러 가지 기사라든지 보도 이런 것들은 뭐 계속해서 막고 있으니까 네. 한 놈만 주구장창 패는 그런 전법으로 네. 네. 언론을 막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 언론들이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도 정말 제대로 봐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통령실, 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움직임만 보면서 또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을 보면서 뭘 고소할까 고발할까만 생각하지 말고 외국 언론들의 보도도 계속해서 좀 심층적으로 보고 분석하고 반성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안 봐. 안 봐. 네. 네. 안 봐. 알잖아요. 뭘 보겠어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네네. 마이웨이 갈리는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누구 눈치를 본다면 지금처럼 당권에 이렇게 개입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들을 막 하잖아요. 독일이 뭐라고 떠들든지 오늘 저녁에 뭐 이제 술을 한잔 할 거냐 뭐 이런 거 고민하고 있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지각한다는 것도 계속 나오고 있고 어떻게 뭐 독일이 뭐라고 하든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로 써 있으니 신경 안 쓸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자. 정치 얘기 뭐 신랄하게 좀 해봤습니다. 시원시원한 유튜버 이 사람 참 시원시원하다 뭐 이런 댓글도 네. 올라왔네요. 네. 홀스 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에 유튜버를 시작해서 이제 뭐 한 4년 정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구독자 수가 27만 1000명이에요. 네.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의 소리가 이제 100만을 앞두고 있고 이정원 TV는 지난주 월요일에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제가 뭐 방송할 때마다 여러 차례 I'm still hungry를 외쳤더니 네. 지난
주말까지 해서 어제까지 4천 명을 세워주셨어요. 네.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4천 명하고 27만 1천 명 일단 비교를 해도 너무 쪽팔린데요. 아니 저는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해서 그래요. 네네네. 아니 어떻게 하면 27만 정도 되시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한 1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은데 1년 반, 2년 걸렸나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요즘에는 확실하게 느끼죠. 어떻게 해야 구독자가 늘어나는지 확실하게 알아요. 알려주세요. 일단 시청자들하고 싸우면 안 되고 제가 27만에 멈춰 있은 지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아 그래요? 시청자들하고 저는 잘 싸워요. 그래서 구독자가 빠지고 붙고 이런 거 반복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잘 붙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유튜브가 가진 특성 무엇이라고 호울승 형님은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네. 일단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맞아요. 사실 지금 이제 이재명 지지자분들 이런 분들은 유튜브가 없으면 사실 버티기 어려워요. 왜냐면 뉴스나 이런 걸 보면 돌아버리겠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런 방송을 보고 채팅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12구 참사 때 유가족들이 어떻게든 모이려고 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모이는 것도 저는 똑같은 심리라고 봐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지 않으면 지금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집회에도 계속 나가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걸 계속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뭔가 좀 더 선명한 게 필요하죠. 지금은 선명함이 필요하다. 유튜브에서만큼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 시사권권에서 열렬한 우리 홀수영 지지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시사권권 방송 말고도 저희 허니라이브처럼 다른 방송에서 출연해도 그분들이 가실 때 이렇게 따라옵니까? 글쎄요. 지금 웬만하면은 저도 이게 다른 유튜브 채널은 이게 처음이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네. 유튜브 채널에 출연은 지금 처음입니다. 지금 허니라이브 함께하고 계시는 홀수형의 구독자 여러분들 계시면 저희 서울의 소리 그리고 이정원TV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해줘보세요. 제가 처음에 연습했던 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이게 지금 하트를 그리는 거죠? 네, 이렇게 구독. 볼 하트. 네네. 네, 구독, 볼 하트.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아, 요즘에 그런 거 안 하셔도 구독자들이 알아서 이렇게 보시면 아니,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네네. 그런 거보다 이제 남자들은요 그런 거 하는 게 역효과고 욕을 시원하게 해야 됩니다. 아 욕을? 욕을 해줘야 돼. 지금 욕하고 싶어. 근데 시원하게 누군가가 특히나 이정원 앵커님처럼 점잖은 분이 제가 욕을 한번 시원하게 질러주면 카타르시스가 오죠. 아까 제가 그 쪽팔린다는 말은 욕의 축에도 못 끼는 거죠? 아 그럼요. 그 강진호비 얘기인 거잖아. 족 같은 닭이다. 저 깜짝 놀랐는데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아니 강진호비 쓴 거예요.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끝났다. 한마디로 족 같은 닭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뛰어넘을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아니 이거는 인용이잖아요. 인용. 이게 기존의 방송국에서는 이거를 순화해서 해야 되지만 절대 안 되죠. 유튜브에서는 이 정도 인용을 내가 한 게 아니잖아. 국민의힘이 족같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 강진업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 정도는 필터 없이 인용할 수 있어야 돼요. 유튜브 안에서는. 아, 근데 레거시 미디어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인용도 하지 말래. 이정원 앵커님은 하지 말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인용,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인용한 것을 그렇게 하고 자막만 살짝 나가더라도 당장 불려가는 거죠. 설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노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사실은 할 말은 하고 잘못된 진단으로 잘못된 조언으로 제가 어느 순간에 퍼취해나올 수도 있는 네.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그런 날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많이 참고 많이 자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제가 점잖게 하긴 하는데 어느 순간 저도 컨트롤 못하고 폭발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게 도록 제가 열심히 옆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아, 확 건드려가지고 펑 터져나오게. 분노가 차오르는 그날까지. 네, 알겠습니다. 사실 분노할 일을
분노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실은 지금 썸네일을 보신 분들의 경우에 네. 야, 오늘 뭐 정치 얘기만 하는데 저게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살짝 비켜보면 부동산 재앙의 시작입니다. 네. 논란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 네,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썸네일을 만들었고 네. 오늘 홀수 형을 모셨어요. 네. 뭐 정치와 시사에 대한 평론도 많이 하십니다만 경제와 또 부동산과 관련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오늘 특별하게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뭐 9시 가까이 네. 됐어요? 네네. 제목에서 의아한 게 부동산 재앙의 시작, 네. 논란의 전세자금 네. 대출 제도라고 하셨는데 네. 의외의 말씀입니다. 사실 저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선 살아가고 있는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만약 이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없었다면 우리 집은 대출도 못 받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이게 부동산 재앙의 시작이라고 딱 제목 정하셨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으니까 좀 빠르게 얘기를 하면 저는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데 여기저기 이렇게 퍼져 있는 어려운 말들을 네. 쉬운 말로 잘 정리하는 게 제 특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제가 한 게 여기저기 있는 자료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인데요. MB랑 박근혜 하면은 대한민국에 어떤 해악을 끼쳤느냐 라면 딱 떠오르는 게 4대강, 자원외교 뭐 이런 것들이죠. 박근혜는 국정농단 이런 게 떠오르는데 저는 MB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뭐 4대강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돈을 해먹은 거예요. 이거는 언젠가 그냥 메꾸면 돼. 근데 전세자금 대출 제도라는 건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린 그 시발점이 전세자금 대출이거든요. 네. 왜 그런지를 좀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지금 MB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데 살펴보면 보수 정권이 있을 때는 오히려 집값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폭등하지 않은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주장을 해요, 보수 쪽에서는. 뭐 타이밍상 네. 그랬죠. 타이밍상은 그랬던 거고. 부동산 경기상 그랬던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폭등을 보면 사람들이 아,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리라는 거를 이제 다들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이 폭등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제로금리였으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었고 전세계가 다 올랐고 물론 문재인 정부 때 초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개삽질이 있긴 있었어요.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김현미 장관에 대한 비판,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 이런 것들도 많이 다뤘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금리거든요. 그리고 공급 부족해서 집값 오른다라고 난리쳤다가 지금 미분양 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급 부족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결국은 금리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왜 그러면 문제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 네, 좋습니다. 네, 들어보죠. 이게 네. 그 미국의 금융위기 1909년이었나요? 2008년? 2008년, 2009년에 이때 이제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고도 하고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도 하고 미국의 월스트리트가 망해요. 네, 금융 폭사.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네. 그때 왜 망했냐면 CDO라는 상품이 그 월가를 집어삼켰습니다. 이제 CDO라는 상품이 쉽게 얘기하면 A등급짜리 상품이 하나 있고 쩌리들을 껴요. 묶어. 그 다음에 신용평가사한테 던집니다. 네. 그럼 신용평가사 우리가 아는 뭐 S&P나 그다음에 피치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유명한 신용평가사들이 어 이거 A등급 매겨줘요. 그러면 이게 100원짜리가 110원이 돼요. 110원짜리에다가 또 신용평가사에 맡겨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120원이 돼요. 이러면서 기초 자산이 없는 금융 상품이 마구마구 돈을 벌기 시작을 합니다. CDO가 부채 담보부 증권이라는 거. 그렇죠. 맞죠? 네. 네. 그러니까 뭐 그게 복잡하게 막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모든 금융 상품은 기초 자산이 있어요. 기반이 되는 자산이 네. 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 주택이 자산이죠. 그렇죠. 예. 네. 신용 대출. 그 사람의 인생이 자산이에요. 근데 이 CDO는 그게 신용평가사의 평가가 자산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줄 알았어요. 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막 돈이 쏟아지니까요. 100짜리가 2천, 3천 이렇게 올라가요. 20배, 30배, 50배씩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게 돌고 돌고 뻥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전 세계는 자산이 기반으로 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사기다. 이런 교훈을 얻게 되죠.
아하. 자, 그러니까 CDU라고 하는 것이 부채 담보부 증권이라고 하는 건데 신용 등급이 좋은 상품이 하나 있고 네. 신용 등급이 낮은 상품들 여러 개를 거기에다가 묶어 버려 가지고 네. 새롭게 평가를 받는데 이게 사실은 사과로 치면 좋은 사과가 있고 썩은 사과들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한 상자에다가 썩은 사과도 막 넣고 해 가지고 한 상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옮겨가면서 더 좋은 평가를 받고 네. A 등급이었던 것이 A 플러스가 되면서 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썩은 사과가 들어있는 그 사과 상자를 산다는 거죠 소비자들. 그렇죠. 네. 그게 계속 사는 게 네.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게요. 신용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네. 시장의 평가죠. 네. 시장의 평가가 나오면 시장의 가격이 형성이 돼요. 올라간 시장의 가격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 시장의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이걸 기반으로 또 신용 평가를 받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또 올라가.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근거도 없이 신용평가사가 좋은 평가를 내렸더니 가격이 올라갔네? 이 가격을 기반으로 또 신용평가를 매겼더니 가격이 또 올라가네?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네. 돌고 돌면서 거품이 무지하게 끼기 시작한 게 월가가 무너진 CDO라는 상품이라는 거죠. 아,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고 정체가 없는 불량한 그렇죠. 상품인데 그렇죠. 전에 했었던 신용평가의 높은 등급만을 기초로 해서 그렇죠. 이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신용평가사에서 더 좋은 등급을 매기고 네. 계속 이게 무한 반복되면서 완전 그냥 폭탄이 되어버리는 거군요. 그 당시에 네. 신용평가사의 평가가 자산이 될 거라고 믿었던 거죠. 네. 그 당시에는. 근데 이게 너무 커지니까 이상하다. 라고 느낀 사람들이 발을 빼기 시작했고 제일 늦게 발을 뺀 리먼브러더스 같은 애들이 이제 탈라서 터져서 죽은 거죠. 네. 네. 그런 거와 비슷한 것이 바로 전세자금 대출 제도다.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전 세계가 자산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개사기라는 거를 딱 알았는데 이때 당시에 우리의 MB가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상품을 내는데 그게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기반되는 자산이 없어요. 전세자금 대출은 지금은 DSR이니 뭐니 해서 눌러요. 그 당시엔 그게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건 전 세계가 사기라고 결론 내린 상품을 우리나라에 그때 도입한 사람이 MB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뭐 실체가 없거나 정체가 불분명한 네. CDO 상품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그 사람의 자산이라든지 그렇죠. 기본적인 뭐 예금 그 적금 내용들 이런 것들 담보로 해서 하는 게 전세자금 대출이니까 실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요 네.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한테 빌려줬어요. 그냥. 그렇죠. 지금은 그게 너무 문제가 되니까 DSR이라고 하는 규제로 묶죠. 그렇죠. 이 사람의 수익이 얼마고 네. 그러니까 총 비율을 부채? 낮추니까 전세자금 네. 대출이든 무슨 대출이든 다 묶어지는 효과를 발휘하지만 처음에는 그게 없었던 거죠. 너 전세 구해?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해줄게. 이렇게 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전세자금 대출이 집을 기반으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이 10억이에요. 전세가가 6억이에요. 그러면 이 집을 팔면 나한테 6억 주고 집주인이 4억 가지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집이 이 전세자금 대출의 기반인 것처럼 느끼지만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전세값 날렸다는 뉴스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전세값을 날리면 안 되잖아요. 집주인이 이상한 짓을 해서 이 집이 날아가면요. 전세자금이라는 건 보장받지 못하는 돈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배우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빌라왕들 나오고 이러는 게 내 전세값이 어디로 가나 네. 다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건 기반으로 하는 자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증을 서주죠. 초반에,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처음에 1억부터 출발했습니다. MB 때. 그러니까 아 나만 이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으면 너무 좋아. 내가 좀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잖아요. 전세로 네. 좀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는데 너도 나도 다 받을 수 있으면 상황이 그렇게 안 되고 전세가가 올라갑니다. 1억이 시작되니까 전세가가 1억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간 만큼 전세자금 대출의 상한을 올려줍니다. 그렇죠. 2억으로 올려주고. 박근혜 때는 5억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5억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갭투자라는 것을 부추기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이제 나왔어요. 이 전세자금 대출의 가장 큰 문제점.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과정에서의 그 가장 핵심 주범이
갭투자였죠. 갭투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로 연결이 되는 거군요, 자연스럽게. 네. 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아까 CDO랑 똑같은 게, 자, 전세자금 대출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갑니다.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매매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상한을 올려줘요. 그러면 전세가가 또 올라갑니다. 매매가가 올라갑니다. CDO가 이상한 굴레로 빙글빙글 돌듯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상품이 딱 생기면서 아파트값, 집값이 계속 돌고 돌고 돌아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사실은 건설사들과 이런 토건 세력들을 위한 제도였다는 거죠. 지금의 상황을 보면 매매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 전세가 하락이 매매가를 끌어내리고 있어요. 매매가, 전세가 하락은 결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자금 대출 한 상한이 너무 높아졌잖아요. 내가 한 2억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100만 원이에요. 월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전세자금 대출을 피하기 시작하고 빌라왕 사태 터지고 전세값이 날아간다, 보장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세자금 대출의 수요가 줄어들죠. 보장받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무한으로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만약에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전세가가 올라가지 않았을 거고, 전세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런 아파트가 거품은 생기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집값이 움직이기 이전에 전세값이 네. 먼저 선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세금이 올라가고 이것이 또 집값을 오르게 하는, 부추기는 그런 효과를 나타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자, 그렇다면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그렇게 문제여서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없애버리면 당장 서민들은 대출도 못 받아서, 뭐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없으니까 전세금을 그러면 집주인들이 낮춰서 줄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세금 마련하기는 어렵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네. 그런 거 없이도 제자리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네. 뭐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MB 때 처음 나온 말이 뭐가 있냐면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는 말이 나와요. 이익은 자기들이 다 먹고 손실이 나잖아요. 공적 자금 투입하고 국민들이 나누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전세자금 대출에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 전세자금을 처음에 MB 때 1억부터 출발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속 올렸어요. 그러다가 이게 터질 것 같, 어느 정도 되니까 이게 부담되니까 사람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잘 안 받아요. 허그, 서울보증보험 이런 데서 전세자금 보증서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국가가 보증해줄게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증을 돈을 내고서라도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했어요. 지금 허그가 어마어마한 돈이 계속 빨려나가고 있습니다. 집주인 대신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거. 그래도 지금 이게 다 소진되고 나면 또 공적 자금을 투입할 거란 말이죠. 결국은 전세자금 대출을 계속 올려주면서 토건족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어요. 근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게 미분양이 나고 전세가가 하락을 하고 집값이 막 떨어지니까 결국은 허그에서 보증서 준 걸로 그 재미를 본 다음에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이건 또 국민의 세금으로 같이 나누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네, 뭐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긴 하는데, 뭐 깡통전세 상황에서 그래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최소한의 보증, 네. 이게 이제 허그라든지 서울보증보험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아예 없애버리고 아무것도 보호장치 없이 그냥 광야로 나가라, 일반 서민들 뭐 알아서 좀 싼 데 구해서 들어가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이제 머리를 좀 짜야죠. 네. 결국에는 이 제도는 없었어야 되는 제도가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금융 상품은 자산이 되는, 뭔가 기반을 하는 자산이 존재해야 네. 해야지만 네. 되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그게 없는 사기 상품이었다라는 게 이 첫 번째 이유고,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빠져나갈 것이냐, 그리고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빠져나갈 것이냐. 근데 결국은 손실을 사회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이익은 지금 이 토건족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어마어마한 고분양가로 재미 다 본 사람들은 건설사들이고 토건족들이고 그 언론사들이란 말이죠. 맞아요. 이 이익을 어떻게 그러면 관리할 거냐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 다 먹어놓고 터지니까 이거는 나눠서 갚자.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서민들이 이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이도록 하려는 노력은 머리를 좀 맞대야 되는 거죠. 이미 너무 사고가 크게 터졌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결국은 아파트값의
상승은 전세가가 견인한 것도 팩트로 나와 있는 거고요. 아파트값 하락도 지금 전세가 하락이 엄청나게 끌고 가고 있는 것도 팩트예요. 그리고 지금 강남에 한 3천 세대 지금 이제 분양이 입주가 3월에 들어가거든요. 한 절반 물량이 전세를 구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갭 투자자들이거나 뭔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세가 세입자가 없어요. 그 전세값이 강남에서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면 집값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기다려야 돼요. 전세가가 계속 더 강남이 떨어지면 서열 정리가 됩니다. 네가 뭔데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강남이 얼만데, 강남이 전세가 6억인데 네가 뭔데가 계속하면서 서열 정리가 서울, 외곽, 경기도 이렇게 쭉 가죠. 그럼 이렇게 되면 지방은 진짜 곡소리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이해가 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문제가 있으니 뭐 당장 이걸 또 없앨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일단 개선책을 좀 마련하면서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네요. 지금. 일단은 사실 네. 지금 DSR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출 규제 제도를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걸로 전세자금 대출의 이 문제점은 이미 어느 정도 메꿔진 건 맞아요. 그래서 전세를 구하는 사람에게 무분별하게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전세자금 상한 너무 올려놨으니까 LTV, 뭐 DTI, DSR, DSR이 제일 크다고 보는데 그 사람의 소득에 비해서 얼만큼 이거를 갚아나갈 것이냐 하니까 전체 대출을 아예 다 규제를 하죠.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가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 전세자금 네. 대출이 문제가 있다는 걸 금융당국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은 이제 없어져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부채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해서 그렇죠. 대출을 해주는 액수를 정하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출액을 네. 전체로 규제하는 게 DSR이잖아요. 그러니까 DSR이 제일 센 대출 규제인데 이걸... 뭐 지금 한 2,000조 아닙니까 가계부채가? 네. 네 2,000조인 상태에서 이걸 풀기는 쉽지 않아요. 네. 그냥 진짜 터지니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빌라왕 사건 최근에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들이 커지고 있고 네. 그 피해자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생한 상태인데 전세 집에 사시는 분들 많이 걱정이실 것 같아요. 그래도 허그라든지 뭐 서울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은 전세금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네.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게 빌라왕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가 생겨요. 사망한 경우에 네. 이 빌라왕의 이 많은 재산들 있잖아요. 빌라들을 누군가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다 안 받죠. 그러면 이거를 국가가 상속인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반환 소송을 못해요. 허그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입자들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사의 타이밍을 놓친다거나 지금 집값이 계속 내려가고 전세금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빌라왕 사태가 조금 뉴스에 나오더니 요즘은 좀 조용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시작이고 올해는 전세자금 때문에 있는 피해자들 굉장히 많을 거고요. 이게 특히나 빌라에 사는 분들이 젊은 세대들이에요. 20대에서 3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사실 빌라에서 전세를 시작해서 아파트 시장으로 넘어오거든요. 네, 좀 깨끗하게 새로 지어진 빌라에서 그렇죠. 일단 네.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네. 주저앉아지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그러면 아파트로 올라오는 숫자가 확 줄어들어요. 그럼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무너지겠죠. 내려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바닥 찍었니 뭐니 이런 거 다 호구 구함 기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오늘 저희가 썸네일 제목을 부동산 재앙의 시작 느낌표를 달았는데 부동산 재앙이 정말 시작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네. 저는 MB의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부터 이거는 예고된 수순이었다라는 거죠. 재앙의 끝이 보여요? 지금 아마 2023년, 2024년에는 그게 끝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좀 곡소리가 날 것 같고 지금 인위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예대금리를 누르고 있어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 예대금리를 누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건데요. 또 여기서는 또 저의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다음 기회에 있으면 이 롯데건설 구하기가 아니냐라는 또 저의 주장이 하나 있긴 한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것도 재밌으니까 한번 해드릴 건데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잖아요.
윤석열은 시장주의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장에 반하는 짓들을 지금 계속해요. 특히 건설 쪽으로만 가면 그래요. 그 예대금리를 지금 낮춰서 빚내서 집사라 집사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터져서 이거는 결론은 터진다예요. 인위로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은 어쨌든 또 금리를 올렸습니다. 0.25% 올렸다. 네. 여전히 고금리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올릴 거예요. 크게는 안 올린다지만 여전히 물가 상승률은 높은 상황이고 2%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많이 감소 추세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6점 몇 퍼센트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올랐거든요. 근데 예대금리가 자꾸 눌러요. 언젠가는 딴 데서 터지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거는 터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거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 민주당의 국민 보고대회 그 큰 주제도 그거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규탄하는 거하고 민생 파탄인데 네.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도 곡소리가 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난방비도 그렇고 전기료도 그렇고 대중요금도 폭등하게 되면서 민생경제가 정말 엉망인 상황인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하게 좀 더 밀어붙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을 저희가 나누는 동안에 네. 안진걸 소장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아, 그런가요? 네. 서울의 소리가 다양한 방송 너무 좋아요. 박예슬 하나님 응원하러 왔습니다 하고 이정원 앵커 화이팅 글도 올려주셨습니다. 안진걸 소장님도 한번 뵙고 싶어요. 네, 안진걸 소장님. 뒤에 피난다는 소문이 이렇게 있어서 네. 이번 주 수요일에 출연하시죠. 아, 그렇죠. 내일 모레 네. 이틀 뒤에 안진걸 소장님도 저희 허니라이브에 출연하십니다. 이틀 뒤에 출연하기에 앞서서 또 이런 따뜻한 경청의 댓글도 네. 올려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안진걸 소장님께서 댓글 올려주시니까 다들 반가워하셔서 인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틀 뒤에 안진걸 소장님 또 멋진 귀한 시간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예슬 아나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결혼도 생각하고 네. 또 뭐 집 생각하고 뭐 고민들도 좀 하고 있을 나이죠. 네. 사실은 뭐 나이를 우리가 지난주에 깠잖아요. 네. 네. 어떻습니까? 부동산 문제 얘기 나오고 그러면 사실 지금 먹고 사는 네. 문제가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쳐다볼 여력도 없다라는 친구들도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집 걱정할 상황도 네, 아니다. 당장 월급으로 내일 저축할 돈도 없고 당장 학자금도 갚아야 되고 학자금뿐 아니라 또 생활비나 카드값도 갚아야 되는 네. 친구들도 있고 그거 외에 또 가정에서 봄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친구들도 생활까지 다 책임을 지고 있는 친구들도 주위에 있는데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결혼을 생각하고 집을 생각할 수 있냐.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대출금 갚는 것도 힘들다. 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약간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미래가 사실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생각보다는 이 지금 번 월급에서 내가 어떻게 쓸 것이고 어떤 것을 더 소비를 줄일 것이고 어떻게 앞으로 향후 재테크를 관리할 것인가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앞날이 사실 보이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의 많은 2030이 공감할 것 같아요. 앞날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앞날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 정치의 역할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네.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30 친구들이 더욱더 정치 혐오가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또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28년 기자 생활 마무리하고 지난해 뭐 정치권에 발을 내딛으면서 했던 말씀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드렸던 말씀들이 그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뭐 비판하고 그러더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대통령실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결국에는 강한 정치인들 나와서 제대로 몰아붙이고 네.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시스템으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행동을 통해서 네. 우리 국가 운영의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국가 운영 시스템을 바꿔나갈 정치인을 제대로 뽑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좀 정신 차리고 이번 공천, 이번 총선은 이제 전쟁이거든요. 네. 이번 공천 잘하고 우리 이정원 앵커 같은 분들 공천 좀 해서 좀 국민들 좀 납득할 만한 예? 납득할 만한 후보들을 좀 내고 그러면 사실 선거는 재밌어요.
저 지난 지선은요 공천이 개판이었거든요. 아니 윤석열한테 진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지들끼리 공천 나눠먹게 하는데 지선을 뭔 수로 이깁니까? 근데 이것들은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총선이 저는 마지막 전쟁이라고 봅니다. 이번 총선에 지면요 네. 이민 가는 거 말고 답이 없다. 그냥 무조건 그리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정치를 못 하는데 정권이 천공 나오고 뭐 다 나왔는데 주가 조작 나오고 술 먹고 뭐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야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총선은 전쟁이라서 정말 좋은 후보들이 경선을 통해서 당원들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뽑아서 후보가 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총선이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압도적으로 이겨야 돼요. 네.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고 충분히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도 처음에 우리가 이재명이 대표가 됐을 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이재명이니까. 최고위도 개혁적인 사람들을 딱 보진 잘했잖아요. 근데 답답하네. 와, 이재명도 답이 없나?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답이 없는 거예요. 169석의 거대 제일 야당인데 말이죠. 그렇죠. 납득할 만한 공천을 통해서 이번 총선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홀수영의 말씀 정말 와 닿습니다. 이정환 앵커도 납득할 만한 공천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이정환 앵커님이 가지고 있는 바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또 지지자들이 그걸 느끼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이정환 앵커님도 경선에 참여를 하고 네. 거기에도 당원들한테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이 보여주셔야죠. 네. 예, 근데 저는 좀 올바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이 경선에 참여하고 당원들에게 선택받고 당원이 선택한 후보라면 내가 지지하지 않은 후보라 하더라도 당원들이 또 지지해서 같이 움직여줄 것이고 그렇게 하나의 잔치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선에서 공천하듯이 개판으로 하면 지들 밥그릇 그 지방에 전라도 보세요. 개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무소속 뽑아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전라도에서 민주당 떨어진 거는 뒤져야 돼요, 그냥. 다 접어야 됩니다. 민주당 간판 들고 떨어지면 오죽하면 떨어뜨리겠냐고. 그런 애를 공천을 시켜주는 인간들이 민주당의 지도부에 있으니 선거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죠. 그러니까 이정환 앵커 같은 참신한 인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선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당원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당원들이 춤출 수 있는 잔치상을 펼쳐놓으면 선거는 이겨요. 그렇죠. 역풍이고 중도 따지다가 다 개박살 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따뜻한 격려와 응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면 사심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정도로 이제 그 얘기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관심 갖고 응원해 주시면 멋진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방송 계속 이어가야 네. 될 것 같고요. 오늘이 여섯 번째 방송 홀수영의 그 높은 텐션으로 또 네. 시원한 말씀으로 저희가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9시 18분 이제 뭐 서서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일단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재앙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좀 비관론적인 말씀을 하셨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서민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흐름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기는 기회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그렇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은 지금 아플 거고 갭 투자한 사람들은 아플 거야. 영끌족들 아프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 1가구 1주택들은 뭐 사실 큰 상관은 없습니다. 네. 영끌에서 무리하게 산 사람들 빼고는. 그리고 지금 내 집이 없는 젊은 청년들은 기회가 와요. 옵니다. 조만간에.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라가 지금 경제가 폭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1월 무역 적자가 금융 위기 때 1년 무역 적자랑 비슷해요. 그렇죠. 올 1월 무역 적자가요. 네. 윤석열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제는 대통령 살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모르겠어. 경제는 대통령 살리는지 모르겠는데 경제는 대통령이 망하게 할 수는 있다. 확실하다 이건. 어떻게 1월 한 달 무역 적자가 금액이 금융위기 때의 그 무역 적자의 버금가는 숫자를 이미 달성을 해버리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다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난 1월에 무역 적자가 127억 달러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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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여 년 만에 뭐 사상 최고액이 한 달이요, 한 달. 맞습니다. 127억 달러야. 한 달이라서 네. 이건 능력자죠. 네. 이 정도는 능력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못 해.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낸 경제 위기다. 민생 파탄이다.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뭐 그리고 네. 우리가 지금 공공요금, 택시비 올라서 가스비 올라서 난리잖아요. 택시비 올렸더니 자영업자들이 죽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2차, 3차를 안 가. 그렇죠. 일찍 집에 들어가. 자영업자들이 곡소리가 납니다. 택시비 올려도 너무 올렸죠? 맞아요. 가스비 지금 너무 올렸죠? 그렇게 되겠네. 근데 지금 가스비 올린 네. 거 가지고 또 무슨 뉴스 나왔냐면 오늘 나온 게 인천국제공항 자회사가 인천국제공항 에너지인가에 있어요. 그거 민영화인데요. 네, 맞습니다. 얘네들은 가스를 왜 이렇게 많이 올렸나 했더니 민영화하려고. 민영화하려고. 네. 얘네들은 그런 것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저는 진짜 조빠가거든요. 마음대로. 윤석열 조빠가 좋아 빠르게가 다 하세요. 어차피 국민들이 찍은 거 아닙니까? 다 마음대로 해. 그냥 그래놓고 20대들 다 조지잖아요. 노인들 막 잘 조져요. 20대고 노인들이 찍어줬는데 막 조져. 이 정권은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생각일까요? 아, 모르겠어. 아니, 도대체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좋대잖아. 그래도 잘한대. 네. 자기들 찍어준 그런 세대마저도. 네, 이렇게 막 조지는데도. 네.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민영화만큼은 좆박아만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그럼 뭐, 이재명 대표가 첫 번째 낸 발의한 법안이 이제 민영화 방지법. 네. 네, 마음대로 뭐 이제 공기업이나 국영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를 한 것만큼 이것만큼은 저는 뭐 공공요금 올리든 뭐하든 참을 수 있어. 사람들이 맛을 보지 않으면 모르더라. 아니 손바닥에 왕자가 나왔고 뭐 다 나왔는데도 찍어주더라. 맛 좀 봐야지 뭐 어떡해. 맛보면 아 내가 잘못 찍었구나. 지금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아직도 윤석열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있지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맛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민영화만큼은 막아야 된다.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민영화는.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네. 자, 이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은 정적 제거에 혈안이 돼 있는 것 같고 뭐 계속해서 지금 소환을 하면서 제일 야당 대표를 불러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맞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쯤에 세 번째 출두를 할 거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거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브레이크를 좀 밟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결국에는 뭐 국민은 우리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나가는 수밖에 없다. 네. 우리 갈 수 있는 것. 모이는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 네. 사실 박근혜 탄핵도 저 모두 광장에 나가서 촛불을 들었었지만 가능할까 했어요. 사실. 근데 그게 현실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지치지 말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는 일도 있고 뭐 이래서 자주는 거의 못 나갔어요. 토요일 그 집회에. 앞으로 기회되는 대로 꼭 나가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이제는 모이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없고 네. 민주당이 잘해야죠. 민주당이 지금처럼은 진짜 말도 안 돼요. 절대 총선 못 이깁니다. 이번에 지면 우린 전부 다 이민을 준비해야 돼요. 이번 총선 지면 다 이민을 준비하자. 네. 대한민국 살고 싶으면 이번 총선 이겨야 된다. 네. 우리 국민은 이미 성공 스토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정부를 탄핵했고 촛불혁명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위기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부동산도 재앙이 시작됐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힘을 합쳐서 손잡고 모일 때 모이고 분노할 때 분노하면서 역사에 묻고 또 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시간 23분 정도 홀스 형하고 다양한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정치 얘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뭐 또 다시 부동산 얘기를 거쳐서 정치 얘기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생각하는 깊이 있는 시간들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제가 욕은 할 수는 없어도 네. 개삽질 뭐 이런 표현 쓰셨는데 뭐 그런 정도까지는 네.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아 진짜 네. 개한테 일단, 미안한 수준입니다. 아, 개한테 미안해요. 개삽질도 아니고 이건 뭐 네. 네. 정말 이런 욕하지 않아도 이런 비어를 쓰지 않아도 품이 있게
달콤한 정치를 얘기할 수 있는 네.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방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즐거운 시간,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의지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기도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홀스 형, 저희가 이제 월요일에 오늘 처음으로 모셨는데 자주 좀 나와주세요. 네. 그래서 네, 부동산 얘기, 경제 얘기도 좀 해주시고 시원하게 우리 정치도 좀 까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네요. 네네. 다음 주 월요일에도 그러면은 저희가 모시도록 네, 일정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지나고 반화점을 돌아서 오늘 월요일 방송 다시 네. 시작했어요. 앞으로 일주일도 우리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실 수 있는 방송으로 누를 수 있도록 좀 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소리가 아까 보니까요, 98만 몇 명이었나? 한 4천 명 됐던가요? 네, 네네. 매번 1천 명씩 늘고 있는데요. 네네. 계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또 많은 분들이 이정원TV도 또 구독, 네.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정원TV로 넘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가 아마 시작하면서 약속을 했던 것 같은데 서울의 소리 100만 명을 돌파하는 그날 박예슬 아나운서가 앞에서 발레를 주시겠다고 했죠? 네. 네. 역효과 아니에요? 뭐 그런 이벤트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하세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네.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네. 아. 네, 어쨌든 간에 100만을 이번 주 안에 채워주시면 이번 주 금요일쯤에 우리 네. 박예슬 아나운서의 발레를 좀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월 6일 월요일 허니라이브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홀스 형 그리고 박예슬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서울의 소리, 이정원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밤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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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